안녕하세요, 게이빠입니다. 오늘은 진주 만경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 부장님 초이스의 맛있는 국밥집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가서 오 부장님과 함께 오늘 마지막 국수집 투어를 촬영해 볼까 합니다. 자, 만경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차하기 적당한 곳이 별로 보이질 않네요. 여기는 조금 멀리 주차를 하고 다시 연희내국수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까지만 국수집 투어를 찍고 다음번부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진주, 창원, 마산, 뭐 경남 일대를 다니면서 맛있는 간짜장집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요즘 간짜장 맛있게 하는데 좀 찾기 힘들잖아요. 뭐 되게 먹어보면은 그냥 막 달고 뭐 맛은 둘째 치더라도 뭐 재료만 많이 들어가고 그런 간짜장들이 많은데 양이 적더라도 진짜 이게 진짜 맛있는 불향 가득한 간짜장이구나 하는 그런 간짜장집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이거 바로 앞에 중국집 보이네. 가게 이름이 중국집이네. 중국집. 오 부장님 가시지요. 가게 이름이 중국집이야 여기. 가게 이름이 중국집이야. 들어가시죠. 오 부장님 국수 드실 거예요. 국수 두 개랑 김밥 한 줄 시켜주세요. 짠, 연인의 국수 3,000원. 거짓말. 냉국수, 온국수. 네. 오늘은 냉국수. 아우, 시원하구만. 살짝 매콤하네. 며칠 냉국수가 이렇게 깔끔할 수 있다니. 왜? 마늘도 들어간 것 같다. 아닐까요? 최고인데? 먹어봅시다. 따뜻한 육수로 먹을걸. 육수가 따뜻하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근데 진주에 보니까 은근히 들깨 하는 요리한테 맞네요. 대박. 2,000원 국밥인데 너무 맛있는데? 땀이 왜 이렇게 많아 국수야. 나중에 간짜장 다 찍고 겨울쯤 되면은 칼국수 찍어 다녀. 너무 좋지.
아, 국수집 갈 때 더 많은데 왜 간짜장으로 가? 간짜장이 먹고 싶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난 어제 맛있는 간짜장 먹었지롱. 가서. 저 집은 나무 있는 데 거 가가지고 먹고 오겠습니다. 오케이. 아, 잘 먹었다. 예, 국이 차서 끝까지 먹기에는 좀 짜네. 아, 근데 육수 맛있어요. 따뜻하게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국수 로드는 오늘 여기까지. 끝.